번째, 제일 많이 나오는 게요, 대화의 주제예요.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?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보통 대화의 초반부에 나와요. 그래서 이게 사실상 맞추기가 굉장히 쉬운 유형이거든요. 그래서 초반부에 나오는 요 문제만큼은 놓치지 않고 꼭 맞추실 수 있도록 저희 한번 같이 연습을 또 해볼게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 화자에 대한 느낌, 그러니까 이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 듣고서는 유추할 수 있는 서로의 관계나 직업 같은 경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어 Where does A probably work? 이 A가 어디서 일하는 사람일까요?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? 또는 Based on the conversation, what can be said about A? 대화를 들었을 때 A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? 이런 느낌의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. 그리고 나서 세부 내용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어? 왜 그렇게 했대? 아니면 언제 할 거래? 이런 느낌의 세부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물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What was not discussed? 어떤 게 얘기되지 않았나요? 또는 얘가 말하지 않은 건 뭐가 있나요? 막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속어법으로 풀어야 되겠죠?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제, 이것도 되게 쉬워요. 아까 우리 1번 얘기했을 때 대화의 주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잖아요. 이 5번 같은 경우 대화의 이후에 할 일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수월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화의 초반부와 마지막 부분은 잘 들어주셔야 해요. 질문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. What will A probably do based on her talk with B? A라는 애가 B랑 대화를 하고 뭘 할 것 같아? 라는 느낌의 할 일에 대해서 저희한테 또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.